작가님 말씀대로 네. 현대인들은 대부분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나 등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등 쪽에 기립근이라든지 아니면 날개축지 사이의 근육 이런 게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이 쉽게 통증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그 내장 쪽에 왜 문제가 있을 때도 등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예전에 어떤 50대 남자분이 등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네. 아프신 지가 네, 오늘은 통증 마음의 메신저의 저자 이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은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광진구 회원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통증 마음의 메신저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네, 오늘은 여러분과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저도 이제 뭐 길 오가다가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이 거기 방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통증을 다 다루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프면 그냥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디 있는지 아프시면 방문해도 되고요. 네. 일단 그 통증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통증이란 것은 사실 꼭 아프다라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유쾌한 모든 감각을 통틀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체가 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 다음에 이제 살까지 스쳐도 막 아리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좀 둔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유해한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 감각 수용체에 의해서 그것이 인지가 되고 전기 신호로 그것이 바뀌어져서 척수를 통해서 대뇌에서 인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뇌에서 인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끼는 임계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통증 역치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네. 네.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게 통증 역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이 개인마다 통증의 역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통증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20년 가까이 지금 통증 진료를 하다 보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어떤 분들은 그 한 번만 치료해도 통증을 말끔히 이제 씻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을 치료해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좀 이상하고 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증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런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통증이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우리의 그 스트레스 상태, 불안정, 좀 길게 보면 어떤 우리 인간의 고통적인 그런 인생사를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뇌각 과학자들이 이런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촬영을 했을 때 네. 뇌의 어떤 그 변연체 부분이 과활성화 돼 있고 이 전두엽 부분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증을 생각할 때 몸의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의 부분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 관리를 할 때 몸의 부분도 인식을 하고 같이 이걸 관리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또 책의 제목도 마음의 메신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통증의학과가 이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하셨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의 통증이 있으면 보통 이제 정신의학과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 정신과 그 신체를 다 봐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마음의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정신과로 가는데 대부분 이제 신체를 아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통증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통증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주고받을 때 네. 주로 제가 뭐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어요? 뭐 이런 걸 묻게 되면은 꼭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과 선생님만큼 전문적으로 뭐 약물 처방이나 이런 건 하지 못하지만 네.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또 아, 이분은 어떤 신체적인 것보다는 마음적인 부분이 더 큰 부분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치료 방향을 좀 더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 이제 수많은 통증 환자들을 네. 보시면서 그분들의 아픈 부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또 마음의 통증 그런 점에서 좀 관점에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 몸의 통증은 사실 어떤 이제 유엔 자극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다친다든지 아니면 넘어졌다든지 허리를 삐끗했다든지. 근데 이제 마음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좀 뭐랄까 정신적으로 좀 예민하시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이제 통증의 역체가 낮으신 분들이죠. 잘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안타깝지만 좀 만성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성통증인 환자분들 보시면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만성통증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분일수록 통증을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이제 부위별로 이제 통증에 대해 써주셨는데 처음에 나온 부분이 등인 것 같더라고요. 그 등이 아프다라는 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았을 때 그때 좀 가끔 등에 통증을 느끼는 편인데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은 뭐 어떤 원인 때문에 등에 통증을 느끼시는 건가요?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 현대인들은 대부분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나 등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등 쪽에 기립근이라든지 아니면 날개축지 사이의 근육 이런 게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이 쉽게 통증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그 내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등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예전에 어떤 50대 남자분이 등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아프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거예요. 몇 년 되셨고 그리고 다른 병원 다녔는데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제가 진찰을 했을 때도 등 쪽이 그렇게 막 딱딱하거나 뭔가 통증이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그 혈압에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보통 이제 40에서 50 차이가 있는데 그분은 75가 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맥압 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우리 몸의 혈관이 그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화가 일어나서 혈압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심장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 했더니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심전도 한번 해봤는데 정상이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심장 쪽에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그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달 후에 그 회신이 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했더니 그 심장 사이 그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그 판막이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역류가 막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좀 그분 상태가 좀 심해서 흉부외과에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흉부외과로 전원을 하셨다고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이나 뭐 췌장이나 뭐 이런 내장이 안 좋은데 등 쪽으로 이렇게 그 통증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연관통이라고 하거든요. 연관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실제 원인이 되는 부위와 느끼는 부위의 감각이 통증이 다르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그 아프다고 하는 그런 이제 통증을 느낄 때 각 장기마다 각각 이렇게 뇌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개에서 네 개의 말초신경이 모여가지고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뭐 어깨나 등 쪽에 있는 말초신경이 같이 뭉쳐가지고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사실은 자극이 왔는데 이게 뭉치다 보니까 뇌에서 그 분간을 못하는 거죠. 뇌에서는 그 어깨나 등이 아프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대부분 이렇게 근육이나 피부 쪽에 감각 느끼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뇌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깨나 등이 아프다고 인식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관통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두 기관이 감각신경을 공유하고 뇌가 착각을 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증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